상당히 약간 좀 테너 마우스 피스 치고는 이렇게 얇은 느낌으로 보이시죠? 보시면요. 자, 이 피스의 특징은 이제 뭐 약간 좀 하드러버 테너 마우스 피스 중에 뭐 셀마, 오토링크, 뭐 여러 가지 피스, 메이어 이런 거 봤을 때 이 문은 이렇게 그 부분이 많이 이렇게 좀 두껍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근데 이 피스는 지금 약간 좀 그 형상보다 좀 많이 얇게 나오는 디자인의 피스죠. 이 피스 같은 경우에 좀 그런 분들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접해보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. 일단 음색적인 부분은 지금 들으셔서 알겠지만 서브톤도 상당히 잘 나오고요. 그리고 이제 저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포근한 음색이죠. 고음에서는 좀 약간 쏘는 음색이 확실히 나와줘요. 저음에서는 좀 포근한 음색이, 고음에서는 쏘는 음색이 포함이 돼요. 보시면은 들으시면은 고음에서 약간 쏘는 음색도 있고 저음에서는 이렇게 포근한 음색이 있고요. 그래서 이 피스 T6의 가장 좀 이렇게 특징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드러버를 물었을 때 좀 부담스러우신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약간 축소화시켜서 이 피스가 상당히 좀 입에 잘 맞게끔 제작이 된 피스이기 때문에 한번 이 피스를 T6 모델 접해보셔도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메탈을 좋아하시는데 아, 쇠가 싫다, 메탈 느낌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입맛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런 분들이 이제 하드러버인데 메탈 이렇게 모형을 가지고 있는 피스는 제가 볼 때 좀 드물지 않나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이 피스를 한번 접해보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세이시아 T6 모델 소개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